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형평성의 차원에서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그렇죠. 남녀 구별 없이 져야 된다는 거고 저도 사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저는 심지어 웬만한 여성보다도 굉장히 나약합니다. 총을 이렇게 어깨에 매서 헹고 나면 어깨가 엎어져서 흘러내려. 그조차,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힘든 체형입니다. 하지만. 총이 땅에 닿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때는 권총 차면 돼. 아, 현역입니다. 최전방.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백병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의 신체적 특성으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최욱 씨가 그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적용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럼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어야죠. 형평성이라는 거는 일단 본인들이 갖고 태어난 거를 인정을 하면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군대 훈련 자체가 네, 형평성이 억울하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스템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성분들이 지원하고 싶고 가고 싶으면은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지원해서 체력 테스트에 통과한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지금 시스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아하.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제 징병으로 반대입니다. 징병제는 반대다. 네, 반대입니다. 예. 아, 우리 저 지상욱, 아 지상욱이래. 지상욱 선저 정치인인데 정치인. 시문아, 신문아 결혼했어. 신문아 결혼했어. 신문아 결혼. 형님 얘기 좀 듣고 한번 제가 할게요. 예? 일단 형님 얘기 좀 듣고 제가 할게요. 상준 씨 얘기를 듣고 하겠다. 여차하면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내 얘기를 듣고. 예, 형님. 찬성, 아니 반대 의견 한번 좀 듣고. 굳이 여성분들까지 징병을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좋은 예는 있어요. 남자들이 군에서 못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지금 왜 우리 가족만 지켜주는 것만으로서도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 아니 근데 지상요 씨 그러면 저기 네. 지상요 씨 가정은 누가 지키죠? 저요? 네. 개발. 최욱 씨도 봉규 형님 그리고 동진 형님 의견이 같은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아 너무 싫어. 미치겠어. 나연이 비슷한 고민인 거야. 지금 미치겠어. 나랑 같은 반대 의견. 개가요.